미국에서 최근에 한 개발자가 인공지능 AI가 사람 같은 자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해고됐습니다. 이 개발자의 말과 같은 일이 가능한지 현재 기술 수준을 짚어봤습니다. 정성진 기자입니다. I was hoping to see you again, detective. Think of me as your friend. 인간처럼 자아를 갖게 된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건 공상과학 영화의 오랜 소재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 논란이 현실에서 불거졌습니다. 미국 구글이 개발 중인 AI가 7살, 8살 아이 수준의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. 구글의 한 연구원은 람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에게 어떤 게 무섭냐고 물었더니 작동 정지되는 게 무섭다, 죽음과도 같은 일일 거라는 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구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연구원을 해고했습니다. 현재 AI는 실제로 어떤 수준일까? 기분 전환할 거 있을까? 드라이브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죠.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음악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자의식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그동안 대화한 사람들의 반응을 저장해뒀다가 그 중에 하나를 꺼내 쓴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. AI가 아직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인데. 하지만 그 수준만으로도 이미 현실에서 은행원부터 면접관까지 실제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인간을 닮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,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실생활에 좀 많이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녹아들고 있는 만큼 여러 윤리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들을 지금부터 뭐 잘 또 신경 쓰고. 개발 기업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두는 걸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